예쁘다. 어, 그림 예쁘다. 수정 씨 작품들이구나.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림을 항상 이렇게 매일 그리고 있어요. 자연을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또 가까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보는 거는 이제 맨날 맨날 보는 모양은 또 다르거든요. 색깔이랑 냄새랑 분위기랑 다 달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렇죠? 강원도의 하늘을 닮은 그림들이네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설치 미술. 빛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와, 집이 다르네. 인테리어가 진짜. 야, 드림하우스다 정말. 와. 미술관 같네. 오, 잘 나가는. 설거지도 코 나란히 저렇게 하시네. 처음에 많이 싸웠죠. 처음에. 작년에 좀 흔들었는데. 지금은 웃는데 작년에는 진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맞네. 정말 최대 일주일까지 말을 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기를 하고 물걸레로 닦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뭐 물걸레를 닦아도 좀 더러운 날이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했어요. 근데 바닥을 왜 이렇게 많이 닦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에는 특히 우리 여기 창판 같은 바닥 없잖아. 우리 그냥 우드 바닥이나 막 러그 많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나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사니까 뭐 아, 부럽다. 나 그런 거 이해하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인터내셔널 부부고 내가 그런 말을 써? 많이 했지. 남편도 노력하지만 저도 노력하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그게 고쳐나가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맞아. 많이 남편이 진짜 많이 해줬지. 청소하는 거. 두 분이 어디서 만났어요? 안에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네, 이태원에서 작업실이 있었는데. 아, 이태원. 네. 그렇지. 사랑의 산실이야. 아주 큰 그림 봤는데 그 큰 그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이고 그 그림 보면서 바로 인정했어요. 어떤 매력적인 예쁜 한국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고 저 옆에 있으면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왠지 이제 사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어서 그때도 작품 대단하다고 인정했고 그 다음에 아 아마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처음 본 순간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제 그때는 그랬지만 보니까 참 안목이 있으시네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이 씨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네. 네. 아내의 작품을 보는 눈이 있어. 네. 이게 돈이 되겠다. 작품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인정했거든요. 이 대단한 분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4개월 많은 후에 프로포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조건 아 이소룡 팔도 있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상둥이한테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얘는 배트맨 쓰는 배트랭 애를 데리고 사네. 아직 애기네. 애를 데리고 사네. 큰 아들이 있네. 상돌곤 진짜 잘해요. 한번 실력 발휘 실력 보여드려. 왜냐면 와 이소룡이네 진짜. 아니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스티슈로 갈까요? 잠깐만 부스티슈 오케이 안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 머리를 해줘요? 머리를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걸로 잘라주는데 엄마가 특히 이제 엄마가 오시니까 엄마가
이런 이제 쑥대머리 스타일을 싫어하셨는데 양쁘게 해야죠. 양쁘게. 근데 분무기가 없다. 한국 어른들이 봤을 때 장마에 싫어하거든. 분무기 어디 갔지? 천천히 해, 괜찮아. 물로. 야, 숱이 너무 많으시네요. 몇 번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머, 설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것도 예술 같은데. 아, 어떡해. 고래. 정답 갑니다. 아, 이거 부엌가위 아닌가요? 이것도 가위니까 잘 잘리거든요. 그리고 뭐 미용실 가위 전문가분들은 쓰시는데 어머.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방 가위를 자릅니다. 근데 여기 미용실 뷰 최고라서 뭐 불만 못하지. 오, 그래. 이런 스타일. 오케이. 오, 깔끔해. 오케이. 진짜, 오. 이 끝났어. 너무 마음에 마무리 했지. 강아지도 있네, 집에. 강아지 있네. 네. 어머니. 그래. 잘 잤어. 여기 머리. 머리 예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최고다, 최고. 제일 맛있어요. 우리 두 명 밖에 여기서 안 사니까. 이거 거의 먹을 수 있나? 항상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우와. 홍어 가지? 홍어를요? 냄새 좋다. 감사합니다. 아, 더 한 번 안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처음 외국인 사이 데리고 왔을 때 어땠어요? 이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그냥 정말 안정적인. 아니, 엄마 마음이요. 이해가 가요, 정말. 안정적인 재벌 2세. 어떤 뜻인지 나도 알아요. 안정적인 재벌 2세 정도? 보니까 너무 다 좋은 분들이고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도. 계속 이쁘다 표현을 하시네. 너무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 맞아. 결국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잘생겼잖아. 감사합니다. 김치하고 이거하고 여기다 새우젓도 하나 넣어주고. 제대로다 진짜. 진짜 맛있는데. 우리 소백이 어떡할 거야, 어머. 친구야. 우와. 아니, 저거 초치이고. 뭐 진짜 맛있어요.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홍어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우리 아내가 홍어 안 좋아하고 듣기 냄새가 진짜 막 싫으니까 먹고 바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진짜 냄새 나. 좋은 냄새지? 냄새 난다. 처음 데이트하는데 천호동에 홍어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아야야야야야. 그래도 같이 음식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나만 딱. 한 번. 딱 한 번만. 먹는 다음에. 진짜 싫어. 아이고, 계속 그냥 챙겨서 그냥 계속 입에 넣어주시네. 얘는 못 먹는데 재혁이는 이런 걸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먹어요.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어머니한테 가깝게 읽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위가 어딨냐. 아이고, 사람 받을 수밖에 없네. 한국 사위들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미국 사위가 저런 짓을 하네. 산책도 같이 가요. 네. 너무 좋다, 이거. 부럽다. 어머니, 오늘 재밌었죠? 재밌었다. 와, 그날도 너무 예뻤어.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수평선 뚜렷한 거 보세요. 바다 색깔 봐. 우와. 색깔이 끝났네. 좋다. 눈이 시원하다. 하늘도 색깔 예쁘다. 저도 저기 살면 그림 그리게 생겼네요. 그렇죠. 난 와요. 아티스트 되실 수 있어요.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될 수 있죠. 우리 진짜 수정이한테 잘해주고 행복하게 네. 잘 살아야 돼. 네. 항상 영호한테 수호한테 잘 할게요. 그래. 네. 걱정 안 할게. 어머니한테도. 네. 그치, 나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해. 맞아.